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꼬지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이꼬지, 그때는 이제 한두 가지 방법으로 했었죠.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가 직접 이꼬지를 해서 뿌리가 나오면 여기다 심어주는 방법. 이 방법 참 쉬운 것 같아요. 풀분도 재활용하고, 이꼬지도 쉽게 하고요. 네, 요거는 여기서 지금 이제 바로 자란 건 아니고, 막 던져놓은 거가 잘 나온 것들을 여기다 놓은 것도 있고, 여기서 자란 것도 있습니다. 네. 화분에다가 이꼬지 하는 방법. 고물이고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같이 던져놔도 어떤 건잘 되고 어떤 건잘안 되고 그래요. 근데 잘 되는 아이들은 주로 보면 이렇게 좀 튼튼하고, 큰 아이들이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조그만 아이들도 안 나오는 거는 아닌데, 이런 큰 아이들이 잎도 크고 아주 둥글둥글하게 자글자글 잘 나오네요. 그리고 종류별로도 좀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보면 용월이나 석연아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석연아 지금 꼬물꼬물이 잘 나오고 있죠. 근데 한 달이 돼도 한 달이 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큐빅 크로스토인데 튼튼해도 뿌리만 나오고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런 거 큐빅 크로스토 아니면 다른 뭐 미인 종류나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이제 퍼플 딜라이트도 잘 되긴 잘 되는데 지금 해놓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쪼꼬레금도 지금 이꼬지를 해놨고요. 저렇게 화분에다 심어놓는 방식, 풀분에 막 던져놓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했었고요. 요번에는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시청자분의 요청이 있었어요. 시청자분이 요거를 해보고 싶다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해서 저도 한번 같이 도전을 해봅니다. 네,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물꽂이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물꽂이를 바로 해놨던 게 요거 두 가지입니다. 여기다 이제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던져놓은 경우하고요. 한 일주일 된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다 물을 꽂아놓고 이렇게 한 경우입니다. 밑에 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뿌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잎은 아직 요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잎도 잘 나오는지. 일단 요거는 일주일 됐는데 잎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일주일 됐는데 요 상태로는요, 잎이 나오는 게꽤 있어요. 요런 거. 요거 퍼플 딜라이트인데 잎이 나오고 있고요. 요것도 석연화도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퍼플 딜라이트. 그때 일주일 전에 여기다 해놓은 거거든요. 요것도, 여기다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안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세워놔도 이게 자꾸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누워서 방치를 해놨답니다. 그 대신 물을 많이 안 넣고 이렇게 좀 자작자작하게 조금씩 넣어놨어요. 네, 이런 물꽂이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방법으로 지금 한번더몇개 제가 플라스틱 풀분이 이제 탕수육 그 소스 그릇이에요. 이게 생겨가지고 제가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 이게 뿌리가 정말 많이 잘 나오는지, 잎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물을 좀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뿌리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가득 채워서 뿌리가 나오게끔. 이렇게. 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건 요렇게 이제 플라스틱 그 탕수육 소스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4개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다가 요거처럼 한번 물꽂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고정이 안 돼가지고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요. 여기다 물을 좀 자작자작하게 놓아야 됩니다. 근데 물꽂이는 참 싱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잎꽂이보다 저런 풀분에 놓는 것보다 이게 좀 싱싱하게 자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서 두개 정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요거는 플라스틱 여기를요, 가운데를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고 좀 기다란 아이들로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개씩 꽂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물은 가끔 충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맞게 하나를 해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퍼플 딜라이트 한번 해볼까요? 퍼플 딜라이트도 이게 크니까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거 뿌리가 안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일주일 후나 한 달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요번에 이제 미인 종류 멋있게 미인 종류 하면서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미인 종류인데 여기도 한번 입고지 해보겠습니다. 이건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잎이에요. 잎들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꽂아놔 봅니다. 미인 종류하고 좀 길었던 거. 그리고 미인 종류 두 개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물이 좀 위로 차네요. 이거는. 요거까지 다섯 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는 뿌리만 나와 있는데 잎이 나오는지 한번 시험을 해볼 거고요. 여기 요런 물꽂이는 지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성공이라고 봐야죠. 요런 물꽂이는. 여러분도 이런 뭐 뚜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 조금씩 넣어가지고 물꽂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꽂이, 흙꽂이보다 흙에 꽂는 잎꽂이보다 물 잎꽂이가 빨리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이거 일주일 됐는데 벌써 잎이 나왔습니다. 흙 잎꽂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정도 돼야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꽂이 되는 현황을 제가 또 뭐 2주 후나 이렇게 한 달 후나 이게 많이 무성하게 나왔을 때 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잎꽂이, 물꽂이와 풀분에 놔두는 거, 풀분에 꽂아두는 거 그런 잎꽂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물꽂이를 원하셔서 물꽂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물꽂이를 한번 집에서 시도를 해보세요. 요즘같이 여름철에는, 더운 여름철에는 이런 걸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꽂이.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